전두환 정권이 들어가지고 검열을 1년 이상 그냥 계속하구나. 그 검열하는데 하루에 4개씩도 다시 그랬는데, 나도 그 검열 통과하기 위해서 대대로 싱겁게 그렸거든요. 그 싱겁게 그린 걸 또 이건 그 개를 그리면 자기네를 그린 거다. 무슨 바람을 그리면 이건 뭐 권력풍을 그린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은 이제 그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걸로 첫째 타격이 심했고요. 그 전에 검열 때는 그 검열필이라고 났는데, 검열필이라는 말도 안 들어가는 게 일반 독자는 모르죠. 그 다음에 그 국장이 굉장히 그 정치 지향적인 사람이 돼서 그 권력에 잘 보이려고 간섭이 아주 극단적으로 심했어요. 그 저 무슨 검열관 이상으로 심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그 동화했을 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위 사람이니까 다투어서라도 실렸는데, 나이가 나보다 아랫사람하고 그 다투기도 싫고요. 그래서 그 실제는 내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림이 약해진 걸로 남들이 봤죠. 그래서 코바오는 죽었다 이런 말 꺼지는데, 그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외부보다. 검열관은 그래도 순진이나 했죠. 그 국장 지낸 사람은 더 그 저질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결국엔 나중에 정계에도 나오고 뭐 그래도군요. 그 성공도 하고 그래요. 그건 일반적인 일체 모르니까, 나 혼자 마음대로 되는 줄 알으니까 왜 요즘 이렇게 시시해졌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죠. 그 동화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간섭이 심일 때 하루 쉬어버렸죠. 쉬어버렸더니 그건 정보부에 의해서 쉰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더 아주 괴로웠어요. 내가. 그랬더니 하루 쉬니까 외신에 나가고 왜 고바우 쉬었다 해서 이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온다. 이래가지고 청구부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거기 고위층이 만나자고 해서, 이 당신 거는 자기네가 어느 정도 봐줄 테니 계속 그려달라. 오히려 저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마음대로 그리게 된 거예요. 우표는 어린이날을 계기로 해서 만화 우표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일반은 그게 소형 시트도 있고 화려해서 그걸 이제 선호는 하는데, 기념우표라는 건 1년에 1급 종류 원칙으로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급 종류라면 각 정부 장관 명의로 기념우표 자기네 행사 걸 찍어달라는 게 한 100건쯤 올라와요, 최신부에. 그 100건 중에 1급 건으로 줄여야 되는데, 1급 건으로 줄인다면 거의 유엔 관계 것도 다 안 찍고요. 세계 환경의 해. 그러면 그거 하나 찍고, 올림픽 있으면 올림픽 한번 찍고, 우리나라는 월드컵이 있으니까 이제 월드컵은 찍고요. 그 국제적인 것, 세계 공통으로 하는 거. 그 일반적인 정부 부처 주체로 하는 건 거의 찍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고바우 50주년은 그게 이제 외국에서도 만화 캐릭터로 유명한 만화가 50주년이 되거나 하면 미국에서도 찍은 게 있고,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찍게 된 거죠. 그것도 심의회 때, 그 우표 찍는 심의회가 있죠. 그 한 15명 내지 20명쯤 되는데, 거기 그 사학자들이 찍자고 건의를 하고 그랬어요. 남들 알기는 우리가 뭐 말한 걸로, 만엽에서는 건의를 했죠. 만엽 명의로 한국 만엽 보고 시사만화가 회요. 그거에 뭐 장관 명의로 오는 게 100건이 되니까 그 속에 끼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그 사학자들이 찍자고 그래서 찍게 된 거죠. 그 숨어 있을 때 이제 수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주인공을 내 주인공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업되어가지고 만화 주인공 그린 게 한 100명이 넘죠. 그 뭐 한 200명쯤 닥치는 대로 그려봤죠. 그래서 환도되고 나서 이제, 환도하고 나서 이제 주관진이 여기저기 그린 게 그 주인공들이죠. 거기 꼬꾸리군, 장다리군도 있고, 이제 박찬봉, 고사리군 뭐 여럿이 있죠. 거기 이제 고바우도 있었고요. 그 고바우는 그 당시 만화를 늘 그 아이들이 보는 걸로 관념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영감으로 그리면 어른들도 보면서 좀 저항이 들어지 않나 생각해서, 영감으로 그리면 이제 어른들도 좀 보겠군요. 그래서
어차피 노인이라도 많으니까 아이들은 자동으로 볼 거고, 그래서 노인을 주인공으로 그렸죠. 그게 이제 코바우죠. 근데 이상로 씨 시인이요. 그분이 들어오더니, 자네 만화 한번 신문에 안아보겠나? 그래서, 그거 뭐 어떤 얘기냐. 그 본인이 그 동아일보 문화부를 맡았는데, 그, 연재를 하나 해보고 싶다고. 아, 그렇게 해보죠. 그러지 않아도 잡지에만 그리고 있었는데, 신문에도 언젠가 때가 오지 않나 했는데, 왔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원고료 결정을 안 하고, 그냥 허겁지겁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리고, 한 달 동안 실리는데, 이제 지면 관계로 지면이 없을 땐 이제 한 2, 3회 쉬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5번, 6번 정도로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때는 그 신문사도 구조가 엉성해가지고 문화부는 혼자 전부 맡아가지고 부장 겸 기자 겸 뭐 모조리 혼자 했는데 그때 신문사 그 부사장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신문 연재 정도 하려면 회의에서 통과되고 해야지 이렇게 독단으로 하냐고 좀 못마땅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난 또 나대로 또 그게 한 달 지나니까 모공고를 주려니 하고 보니까 잡지에 비해서 깜짝 놀라게 작아요, 액수가. 거기 그 사동들이 있는데 사동들은 매일 나와서 그, 뭐, 청소도 하고 뭐, 원고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그 사동들 주는 월급 수준이 돼. 이러기까지 해야 되나 하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났었는데 너무 작아서. 그래도 그 백영수 씨 화가 아 그래도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상로 씨가 신문 연재 하자고 그럴 때 옆에 있었거든요. 아 이게 신문 연재를 지금 시작하면 딴 데에서도 따라올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 물론 따라올 거라고 한 1년 동안 연재하면 딴 신문도 할 게 아니냐니까 백영수 씨가 아니라고 자기 생각에 두 달 안에 다 따라올 거라고 그, 어디, 그, 누가 만나보자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건데, 한 달을 지나고 나니까 땅신문에 나오기 시작하대요. 평양신문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에 나오고, 조선일보에 나오고, 뭐, 여기저기 다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 2월 초에 시작한 게 이제 12월 달 가서는 뭐 도저히 더 거의 무료로 그린 거나 다름없는데, 이제 그만두겠다고 딴 사람 써보라고 하니까 회의 때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원고료를 좀 올려주자 이렇게 된 문양이 되게 조금 올라가고 사장 특명으로 올리게 됐다고 이렇게 계속 매트를 거듭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대우가 개선된 거죠. 이 박사가 이강서 군을 갔다 자기 양자로 이제 데려왔을 때 이강서에게 나이도 젊고요. 육사생이었나 그랬죠 아마. 그래서 그 비슷한 나이 또래가 그때는 그 신문이 그렇게 많이 그 동판이 잘 나갈 때가 아니고 그 이강서의 사진이 크게 난 적이 없으니까 얼굴들은 모르죠. 그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강서를 크게 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젊으니까 하나 그 경상 남북도 쪽을 다니면서 자기가 이강석이라고 해서 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탈로가 나서 가짜라는 게 그래서 신문에 나고 그 가짜 이강석이 그 강가였어요. 청년이. 그 잡혀가고 그랬죠. 그걸 빗대서 그린 게 이제 경무대만 내세우면 이제 변소 치는 사람 보고도 어려워하고 그것도 권력으로 본다. 근데 실제에도 그때 경무대 그 경호실 순경이 하나 그 자기 인척 관계에 무슨 재판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만나러 가서 호통도 치고 올 때고 그랬죠, 그때. 근데 더욱이 뭐, 거기, 그땐 경무대죠. 경무대 순경도 그렇게 쇠돌 피우는데 무슨 뭐 그 이 박사 양자라면 뭐 그 굉장히 높은 몰로 누구나 다 간주하고 그런 식으로 그 피해가 많았었죠. 그걸 빗대서 그런 게 이제 그 경무대 변소 치는 사람도 이제 변소 치는 사람들은 전부 어려워한다. 이제 그걸 그랬더니.
김일성이도 파이로우반 못 입는데 이것까지 입으면서 무슨 불만이냐. 그리고 뭐 정부가 없으면 지까지 그 뭐 어떻게 사느냐. 뭐 그리고 이비교 올라가면 잘 살 것 같으냐. 그리고 맨 그 역시 그 습관이 돼서 그런지 좌익으로 몰려고 자꾸. 근데 좌익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뭐만 수사해 왔으니까. 근데 그 진심으로 그렇게 날 미워하는지도 너무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기보다가 과장이나 계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그때부터 당연히 긴장해가지고 얼굴도 험악해지고 욕을 하고 그러죠. 그 사람 나가면 또 조용해져요. 이건 뭐 거리가 없는 건데 뭘 자기가. 긴급조치 구호 위반 사항이 들어있어서 개헌, 그 개헌 반대인가요? 뭐 유신 헌법으로 한 걸 반대하는 기사는 일체 그거 쓰면 그 쓴 기사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건 일본 사람들이 내용을 쓴 거니까 그게 그런 게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공항에서도 빼뜨렸어요. 일본 사람들 통해서 들고 들어오는데 나도 그 출판사에 얘기해서 일본 관광객이 몇 군데 걸 갖고 오다가 뺏기고 그래서 그 공항에서 항의들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있냐고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 책인데 왜 들고 들어가는 책을 뺏기냐고 항의들을 했다고 그래요. 70년도에 나온 책이. 그 다음에 또 80년도에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가 나온 거죠. 이번 거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것까지 다 수록된 거고요. 2000년도 거지. 순수화가들 중에도 우리 그 상당히 평가해 주는 분도 있고 또 뭐 아예 만화가 알아서 이야기로 그린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예술성이 있느냐 이런 분도 있고 근데 그중 의외로 우리하고 인간적으로나 작품적으로 많이 대화도 하던 사람이 박수근 씨예요. 그이도 그 자꾸 뭐 미대 같은 걸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은 난 아주 상대력이 실해져요. 내 자신이 그래서 그런지 박수근 씨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나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 60년도 전시회 할 땐 그때 소묘전인데 그 박수근 씨도 소묘전 위주인데 그 찬조 출품까지 하려고 그랬더랬어요. 우리 집이 자주 놀라오시고 그래서. 나이는 저보다 뭐 14살이 우이고 그런데 아주 소박하고요. 그대로 동심을 그대로 간직한 분이고 그때 딴 화가들이 그 양반 그렇게 평가를 안 해줬죠. 요즘은 그 상품 가치로는 최고로 지금 되고 돼 있는데 본인이 알면 아마 어처구니 없을 거예요. 나도 그 양반 그림 뭐 단점도 얘기하고 그 서로 기탄 없이 얘기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더욱이 그 서양 사람이 할머니가 그때도 아마 나이 좀 든 여자가 가끔 사고 그랬죠. 그 양반 그림은 한국적이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또 우리 집에 들고 오셨어요. 그 양반 그 저도 영어는 약하고 집사람이 뭐 영문과 다녔으니까 뭐 그 번역 좀 주로 그 다음에 또 답장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또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써드리고 그랬죠. 태금상이 최고상인데 그 태금상을 세 번 탔죠. 스웨덴 국제우표전에서 타고 동경 국제우표전에서 타고 여기서 거 타고 근데 태금상이 최고상인데도 그 한 해 우표전 시에 그랑프리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개념은 그랑프리가 더 최고 아니냐. 그런데 그건 이제 자꾸 여러 번 출품하고 공로 겸해서 주는 거고요. 그 꼭 최고, 내용이 최고의 그 질이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전시하는데 그 프레임이 8프레임가량 이렇게 큰 프레임이 8프레임인데 한 프레임 속에 16장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 예, 그, 우표, 그, 봉투나 이게. 그, 구한국 시대 우표라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시대가 오래됐으니까 무조건 비쌀 걸로 아는데 구한국 시대 우표는 아주 싸요, 실제. 왜냐하면 1번서, 문의 우표, 최초 우표는 1번서 찍어온 거고요. 두 번째 나온 그 태국 우표는 미국서 찍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화소영이 처음 한국에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게 매대형이 그게 저 프랑스에서 찍어온 거예요. 그때 그 우정 고문이 전부 외국 사람이고, 우린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쓰인 게 그 문의 우표 나와가지고는 불과 그 일주일가량, 일주일설도 있고 열흘설도 있는데 지금도 그거 쓰여진 봉투는 없어요. 우표밖에 없죠. 도장 찍힌 우표. 그러니까 평가록에는 그게 최초 우표라고 해서 평가록엔 여기 그, 이건 그전 평가록인데 지금은 900인가 1000 정도로 나와 있죠. 쓰인 게, 그 도장 찍힌 게. 근데 그 신빙성이 사실은 없어요. 나도 그 한 도장 있는데 난 그거 꼭 진짜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 봉투가 있어요. 봉투에 붙은 채 있어야 진짜가 확실하죠. 그냥 우표에 그냥 도장 찍힌 건 그 신빙성이 크게 약하거든요. 이게 구한국 시대 봉피야화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실제 쓰여진 봉투는 이건데요. 이것도 4개 갖고 있어요. 그 그랑프리 탄 사람도 이거보다 닷새 후 걸 갖고 있죠. 이게 최고로 오래된 거예요. 이것도 4개 있고요. 이 이중원이란 이 이런 식 도장 찍힌 게 봉투가 한 30통이 넘질 않아요. 이게 15통이 4개 한 건데 있어요. 그랑프리 타고 뭐 대금상 딴 사람들 탄 것도 석점 내지 넉점 넘지는 않아요. 대개 석점씩 갖고 있는 걸로. 대개 이게 희귀품으로, 이게 전부 봉투예요. 여기 임시우체사 것도 한 통밖에 없는 게 많고요. 그래서 일반 모르는 사람은 우표를 아는데 구한국 우표로 비싼 건 없어요. 오히려 광복 후 거는 비싼 게 많아도요. 이걸 봉투에 붙은 거는 이게 저 독일에서 최초 우표 붙은 거 한 통에 40억으로 거래됐다고 옥션에 낙찰됐다고 나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최고로 비싸게 거래된 게 그 이중원 봉투인데 이중원 찍힌 거. 요거를 그 미자라라고 일본 수집계의 원로인데 그거 나보고 자꾸 이런 봉투 하나만 양도해달라는데 안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스위스 옥션에 그게 마치 하나, 한 통 나와서 그것도 희소인이에요, 희소인은. 뭐 1억 3천 주고 사왔죠, 그래, 그 사람이. 근데 뭐 몇 해 지나서 우리나라 사람이 다시 팔지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3억 달라고 그랬죠. 그거하고 맞먹는 게 여기 한 네 통은 그거하고 맞먹는 희귀품이에요. 난 후회를 안 하는 게 그때 그 내부에서 간섭이 심하니까 마음대로 그릴 수가 없는데 그건 매일 싸워야 되는데 심지어 이런 국장이 다 있었어요. 감옥이라고 난 우시계로 감옥으로 쓰는 게 이걸 고치재예요. 감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도소로 고쳐주십시오. 이름만은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국장을 지내고 그 사람 뭐 국장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사장도 좀 알아가지고 근데 사장은 또 사장대로 자기 입장은 그 국장을 쓰는 게 정부에서도 잘 받아들여질 사람 외교적으로도 잘 이런 사람을 쓰죠. 국장이 그냥 계속 간섭을 하고요. 그리고 사장은 또 사장대로 신문도 좀 평이 좋아야 되니까 내 옆에서 슬쩍 와서 요즘에 인기가 좀 덜해졌어. 좀 까시오. 뭐 얘기 말은 이 내가 어떻게 해요. 국장은 밤낮 이거 말자 저거 말자 하는데. 그거에서도 이제 해방된 게 내 지금 살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지금도 만화가 쇠퇴해지는 원인이 그거예요. 간섭을 많이 하면 그러게 돼요. 그리고 우린 뭐 그래도 대가라고 알려져서 좀 덜했죠. 조금 연배가 작거나 한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그 정치부에서 그걸 특히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장하고 국장하고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게 많은 걸로 알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 또 정치부 발판으로 해서 뭐 정계류도 나가고 맨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니까 만화가 나도 오랫동안 그 그리긴 했지만 그 발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